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최병진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현대 글로비스라는 종목을 가져왔고요. 우선은 최근에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에서 다들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3월 금리 인상 우려감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굉장히 빈번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권과 함께 자금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올해 고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을 한번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영업이익 1조 이상으로 이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일 수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현대 글로비스의 투자 포인트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사의 계열사로서 해상 운송과 물류 그리고 로봇 사업,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전기차 배터리 사업 등을 진행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인해서 30만 원 부근까지도 올라간 바 있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하방 압력이 지속됨에 따라서 주가가 15만 원 부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최근에 지배구조 관련해서 리스크가 해소되었고요. 최대 주주 지분 또한 20% 이하로 낮아짐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이제 중고차 시장을 공략한다는 부분인데요.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내 시장 규모가 39조 원에 달하고요.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50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그룹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를 꼭 공략을 해야 되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미국 시장을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차 시장이 700조 원인데 오히려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기준으로 900조 원 이상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만큼 최근에 신차 효과로 수익을 많이 보고 있는 현대차 그룹사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시장을 한번 공략을 하는 시작점이고요. 그 전에 우리나라를 통해 여러 가지 노하우를 쌓는 그러한 전략을 진행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넘어가서 보면은 최근에 최대주주 지배구조 관련해서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낸 바 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조정 흐름을 지속함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저점 매수 가능 구간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17만 원 이하부터는 천천히 모아가시는 게 오히려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량 기업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현대차 그룹사 중에서도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최종 지주회사 기업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더 큰 목표 주가를 생각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단기적인 목표가 먼저 설정해 드릴게요. 단기적으로는 21만 원 부근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인 목표가로는 30만 원 부근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낮게 잡아드릴게요. 왜냐면은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에는 천천히 모아가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향후 제2의 삼성전자를 기다리시고 찾아보시는 분들께서는 충분히 모아가면 좋을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13만 5천 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로는 현대 글로비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최병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